영상, 특히 유튜브 영상으로는 아마 이게 최초이자 처음이자 유일할 거예요. 뭐 다 똑같은 말이죠? 저 안녕하세요. 알령농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간만에 조그만 녀석들의 세상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짜자자잔. 얘들이 무슨 애들인지 아시나요?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저한테밖에 없을 거고 세계적으로도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 특히 유튜브 영상으로는 아마 이게 최초이자 처음이자 유일할 거예요. 뭐 다 똑같은 말이죠? 짜잔, 얘들의 정체는 바로 그라눌라툼 매직 포션입니다. 그라눌라툼의 모프고요. 그라눌라툼이라고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커지는 공벌레입니다. 아니 메가볼이 더 크지 않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메가볼은 엄연히 공벌레가 아닌 공누레기입니다. 그 밖에 뭐 괴찌면들이나 이런 애들은 제대로 된 공벌레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통상적인 공벌레 중에서는 이 중이 가장 크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얘가 왜 희귀하냐, 얘들의 원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원래는 칙칙한 색깔입니다. 이 종이 가장 커지는 종이지만 몇 가지 단점이 있어요. 움직임이 없고 성장 속도가 느리고, 그 다음에 색깔이 이렇게 칙칙하고 안 예쁘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커버를 했어요. 색깔이 칙칙하고 안 예쁜 종이 이렇게 아름답고 화사한 색깔, 투명한 색깔로 변했죠. 이 정도면은 큰 발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라눌라툼의 단점인 칙칙한 발색을 없앤 모프고요. 이게 등강류 모프들이 진짜 특이해요. 이게 새로운 모프를 개발해냈다 생각해도 보면 해외에 다 있고 야생에도 있고 막 그래요. 뭐 해외에서 유명한 모프들도 우리나라 야생에서 잡히기도 하고, 그게 뭐 누가 풀었다 이런 말 하기도 뭐한 게 우리나라에서 사례조차 없는 모프가 우리나라 야생에서 나오기도 하고 막 묘합니다. 얘들의 모프가 다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새로운 모프다 생각해도 해외에 있고 야생에 있고 특이합니다. 이 모프도 똑같아요. 저도 처음에 개발해놓고 나서 와, 이 모프는 진짜 대박이다 했는데 해외에서 이거를 가지고 계신 분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와, 이건 얼마에 파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가격이 미쳤어요. 한 마리당 2만원 거래 팔고 있대요. 와, 저는 뭐 그렇게 비싸게 받을 생각은 없으나 와, 그렇게까지 이게 비싸다고? 물론 얘들이 성장 속도가 느려서 그 가격을 받는 게 완전 납득이 안 되지도 않지만 그래도 너무 비싼 게 아닌가 싶고요. 보시면은 얘들의 아까 몇 안 되는 단점 중에 하나, 움직임이 없다 했죠? 진짜 안 움직여요. 얘들은 이렇게 툭툭 건드려야 움직입니다. 그죠? 일단 얘들도 다 자란 건 아니에요. 더 자랄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상당한 덩치를 가지고 있죠. 하고 체형이 넓적하고 탱크 같다고 해서 뭐 탱크 눌라툼 이렇게도 부르고 확실히 매력은 다양하고 멋진 애들입니다. 와, 이거 옛날에 이제 제가 2세대고요 애들이 1세대 애들은 이것보다 좀 더 컸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더 많으니까. 얘들은 한 4개월 정도 자란 애들이고요. 얘들은 성장 속도가 느린 대신 쭉쭉 엄청 장기간에 걸쳐서 거대해집니다. 그러니까 얘들도 훨씬 더 거대해지겠죠? 움직이는 거 보세요. 야, 이거 힐링물인데 완전히? 다큐멘터리로 나가도 되겠다. 뭐 다큐멘터리 해가지고 뭐 10mm의 세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그만 애들 보고 있으면 은근히 힐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답답하다, 뭐 느리다, 따분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다 보면은 상당한 힐링이 되는 애들이에요. 자, 일단은 오늘의 주인공 그라눌라툼 매직포션이었고요. 뭐 중단류 영상도 가끔씩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나마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도 웬만해서 이렇게 저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딴 데서 보기 힘든 등강류들 위주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일단은 영상은 그라눌라툼 영상 여기서 마쳐보고요. 다음 영상 예고하고 넘어갈게요. 물이 조금 더럽네요. 자, 다음 영상 예고는 바로 우리 팩맨 친구들이 이제 개구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죠. 거의 블루라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블루예요. 파란 색깔로 예쁜 포단 애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이 다음 영상 주인공이고요. 자,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알약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